이슬비 내리는 가을 오후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옵니다. 꽃바구니를 가슴에 안고 모두 자랑합니다. 책가방은 어디에 두었을까요? 아이들은 센터 운동장에서 강아지들과 놀기 바쁩니다. 그리고는 뒤뜰의 고양이 집으로 달려갑니다. 아이들은 종이 공작이나 골드버그 같이 창의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고 선생님의 지도로 춤을 배우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보드게임을 하거나 한 땀 한 땀 자수를 넣으며 자신의 재능을 일깨워갑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해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덥죠? 저는 이제 따로 따뜻하고 좋아해요. 토요일 아침 숙소 대청소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부자리를 털고 신발장도 정리하고 창문 틈 사이 천정도 닦습니다. 청소가 끝난 후 어떤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면서 싱그러운 자연을 즐기고 어떤 아이들은 톱과 망치를 들고 한 달 동안 씨름해온 고양이 집을 마무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친구들과 협의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이 아이들은 텃밭에 마늘을 심네요. 저희가 내년에 먹으려고요. 아! 주렁주렁 연근 가지를 따고 사탕수수로 맛있는 즉석 천연 간식을 즐기기도 합니다. 식물 농축액에다가 이거 살짝 뿌린 것 같아요. 인정. 아이들은 모두 소강당으로 모여듭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학급 회의 시간. 생활 속 다양한 갈등을 아이들이 안건으로 올려 규칙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설치된 밧줄놀이에 대해 아이들이 서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재미있고 안전한 놀이 규칙을 정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마을은 대전 때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 정도만 생각했는데 학원 선생님 아니면은 뭐 별로 인사를 안 했어요. 아 이게 진짜 마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어요. 굉장히 행복해졌고요. 네. 아주 밝고 좀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많이 밝아지고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공연 같은데 춤도 추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는 거에서 자신감을 많이 가진 것 같아요. 제일 예의 발라졌고 특징새가 나타나더라고요. 나와 다른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소통을 통해 만들어가는 친구들. 친구들과 놀이를 만들고 마을 교육 공동체의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숨겨진 재능을 찾아가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사교육 선행학습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과 TV에 시간을 낭비할 틈도 없습니다. 시골살이 마을 공동체의 경험과 친구들이 아이들에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입니다.